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사랑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윤민수 씨의 아들 윤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 와, 정말 예전에 아빠 어디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아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근 근황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먼저 윤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윤후는 올해 벌써 15세이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된 아빠 어디가에 출연한 이후 나의 외사친, 우리 집에 해피가 왔다 등 예능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30일 윤민수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핑, 밴 콘서트, 달빛, 바이브 콘서트, 극한 발라드, 발라드 드림, 장충 체육관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윤민수씨가 아들 윤후와 함께 가수 벤씨의 콘서트 현장을 찾아 대기실에서 같이 찍은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후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이와 같은 날 윤민수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핑핑 내가 누구게 우좌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또 게재를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윤민수씨는 아들 윤후와 함께 핑크 계열의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마치 쌍둥이 같은 자세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폭풍 성장을 한 윤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윤민수 씨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하며 윤후가 14살이 되었고 키는 164cm 정도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전 아빠 어디가에 출연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 정말 폭풍 성장한 것을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윤후는 벌써 아버지 윤민수 씨 키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예. 이를 접한 대중들은 구야 진짜 많이 컸구나, 그래도 아직 귀여운 얼굴은 그대로다, 부자가 똑 닮았네요, 보기 정말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빠 어디가 애청자로서 이번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윤민수씨의 아들 윤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